들었으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18번째인데요. 요 이제 여기 인터넷 보니까 요런 그 책 자체를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게 있어서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독을 좀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요거 같이 정독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사랑, 인정, 도덕성을 늘게.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한번 요거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세상의 진리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 잘 배우려면 더 사랑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거 줄쳐볼까요?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되게 감정적인 동인으로 가져가잖아요. 뭐,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남녀를 사랑한다든지, 그죠? 네, 사랑. 근데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뭐 같아요? 사랑. 사랑은 이제 감정이 먼저 출발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들을 사랑하셨죠? 남편들을 그렇게 이상하다. 남편 사랑하셨죠? 예. 네, 사랑했죠. 아, 그랬겠죠? 예, 자. 사랑했죠. 근데, 그 감정이 뭐 지금은 뭐 그 감정만 남은 건 아니죠. 감정과 이제 감정은 이제 멀리 날아갔고 이제 뭐죠? 뭐로 지금 살아있죠? 살아가고 있죠? 뭐로? 정으로. 네, 정. 또 다른 좀 고급한 말로 해볼까요? 책임. 아, 네, 그죠? 사랑 결국은 뭐 책임이 책임. 자, 이런 거예요. 사랑은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뭐 외모를 좋아하든 성품을 좋아하든 실력을 좋아하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과 투영돼서 소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통했을 때 계약을 했잖아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이제 어떤 계약? 여러분 결혼하면서 어떤 계약했어요? 계약했죠. 건물이 파뿌리 될까지 살자. 예. 이미 파뿌리 됐어. 예. 자, 뭐죠? 죽을 때까지. 네. 예, 죽을 때까지 이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은 결국 뭐냐면 사랑에서 남는 거는 감정도 아니고 감상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뭐냐 책임만 남는 거 책임. 근데 이제 그러면 책임져야 돼. 책임만 남으면 이 책임으로 살면 삶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임을 뭐라고? 이 책임을 지혜롭게 또는 재미있게 또는 행복하게. 예. 그러니까 책임이 지혜롭고 재미있고 행복하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감정,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감정은 세상의 감정이 아니래요. 하늘의 감정이지. 그러니까 신의 감정. 응? 그러니까 신이 주신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사랑으로 다 시작했죠. 예, 가정도 사랑으로 시작했고, 역사도 사랑으로 시작했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랑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려면 뭐예요? 이런, 그 책임을 그냥 지는 것보다, 지혜롭게, 재밌게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품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배워야 된대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진리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첫째, 잘 배우면 더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든지, 그죠? 공부를 하든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책임지는 건 뭐냐면. 내가 독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책임지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책 한 권 읽더라도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야 책 다 읽어 이게 아니라 너 이 책에 대한 에티켓 책임.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종이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고 이 지은이와 내가 약속한 거야. 이 사람과 내가 이 책을 네가 들었을 때는 이 책을 들었을 때는 네가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지식과 정보를 이 안에 집어넣었거든.
그럼 이 사람과 육체랑 만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소울, 정신과 만나는 거야. 근데 네가 친구랑 딱 만났는데 재미없다. 야, 그럼 우리 헤어져. 그러면 그 친구가 상처받니 안 받니? 상처받지.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야, 이 귤이 얼마나 아프겠니?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 이렇게 대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게 이렇게 인격을 부여해. 마찬가지. 책에도 인격을 부여해. 응? 이 사람이 너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임을 해. 그래서 이 책이랑 얘기를 해라. 어떻게 얘기해? 내가 너를 봤는데 처음에 재미로 봤다. 근데 되게 재미없더라. 이게 나의 감정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늘 내가 50페이지 읽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 못 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100페이지만 읽고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책과 인격적 대화를 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 책임이야, 책임. 지식에 대한 책임, 공부에 대한 책임. 우리 애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하다가 중도에 이제 우리 애들은 다 뭐 했냐면 다 검정고시를 봤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1학년 때 다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가 이 학교를 들어갔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모욕이고 너 인생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너에 대한 모욕이다. 그럼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공부 스타일을 바꾸겠다. 공부를 책임지지 않는 건 아니다. 내가 스타일을 바꾸겠다. 그래서 자기는 검정고시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결국 책임지는 거야. 자,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응? 그런 감정에 좀 지금은 물론 감정도 남아있지만 지금은 끝까지 같이 이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야? 책임지는 거다. 그게 뭐야? 책임이 행복의 전제는 뭐냐?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행복의 전제는 책임이야. 그래서 그렇죠. 애들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사실 행복해야 행복하지 않아요. 애들 행복해해요. 근데 과정 속에서는 힘들어요. 힘든 거 있죠. 근데 너 책 다 읽으면 어떠니? 그게 책임진 거예요. 책임졌기 때문에 그 행복은 그냥 재미로운 느낌의 행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 지금 말이 좀 어눌하죠. 혓바닥 혀 안쪽에 뭐죠? 물집이 잡혔더라고.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떠들어댔으면 여기서 이제 물질 잡혀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다. 네, 책임을 지는 거다. 애들이 그걸 묻죠. 책임이 뭐야?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완성할 때까지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배우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잘 가르치려면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불과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다. 의자도 튀기면 맛있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죠? 다 튀기면 맛있죠? 불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름이 닿으면 모든 음식의 맛이 최고로 바뀐다. 그러나 이 조합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으니 둘이 연결해주는 프라이팬이 바로 그것이다. 불과 기름은 지식이고 프라이팬은 둘을 연결해주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지식도 서로 만날 수 없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인내의 끝과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이렇게 얘기하죠. 야,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해요? 너 공부,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하죠. 열심히. 너, 그치, 열심히, 열심히. 자, 열이 뭐예요? 열이 뜨거울 열자예요. 뜨겁다. 그죠? 뜨겁다. 심은 뭐예요? 마음이죠. 예.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물 좀 넣을게요. 뜨거운 마음.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예.
우리 사랑할 때 열심히 했죠?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라이팬의 역할은 뭐냐면 뜨거운 마음이래요. 그럼 뜨거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린 아이 때는 뭐부터 생기고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관심.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예, 어제 우리 딸이 보니까 이제 웹툰을 그려서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공모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형 학원이랑 조인을 해서 이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딸이 혜택을 받았고 거기 수기를 이제 웹툰으로 그려서 내는 건데 이제 잘 그렸어요. 본인 제가 봐도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언어가 이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쭉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제 밤 12시까지예요. 근데 11시 58분에 넣었어요. 그죠? 11시 58분에 다 예, 넣었어요. 다 그렸는데 이거를 뭐 무슨 파일 뭐 해갖고 막 그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 인터넷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전 자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얘가 어제 이제 스토리를 며칠 전에 짜고 우리 애들도 이 벼락치기를 좋아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이제 또 안 그래 손님도 왔지 손님하고 또 얘기도 하다 보니까 글을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6시간 전부터 쫙 했는데 6시간이 1시간 같아요. 예, 시간 가는 그게 바로 뭐야? 열심히. 지가 관심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생기면 열심히 생기면 이게 뭐 집중도, 뭐 재미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식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열심히 아이들한테 해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야 돼요. 애들이 요즘 열심을 느끼는 거 뭐죠? 게임이겠죠. 그렇죠. 게임은 시간을 좀 모르죠. TV 보는 거? 맞아. 지난주에 우리 빠져고 아주 지난주에 우리 이제 독서스쿨 하면서 고학년도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고학년 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못했어. 저 게임 한다며. 그래서 이거 지는 게임이었어. 미안해 얘들아. 근데 이제 저학년들은 얘네들은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운동장 그 뭐야 교회에서 막 뛰게 하고 막 했는데. 누가 그 영상을 본 거야. 내가 그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 그랬더니 우리 제자가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얘가 이제 11조 헌금을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보통 뭐 자주 보내는데 너 이거 왜냐? 자기가 그 애들 뛰어노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됐겠대. 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럼 앞으로 계속 할 거지? 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보고 되게 자기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추우니까 요즘에 못 나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거기가 얼었다가 녹아서 다 물이에요. 그래갖고 좀 위험해서 어차피 뛰어놀 땐 여기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사택 이사 가면 그 밑에 놀이방처럼 만들어서 이제 하긴 할 건데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놀이에요, 놀이. 열심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생산적인 걸 하는 거예요. 얘네들 요즘에 그 우리 독서스쿨 하는 애들 시간 엄청 빨리 갈 거예요. 왜냐면 퍼즐을 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애들이 뭐 머리도 좋고 하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승질을 내. 너도 내 혼내.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근육을 키우고 있어요. 그 우리 저학년 애들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학년 애들은 이걸 해달래요. 이렇게 안아서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걸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아 이게 야 예. 한 명씩 다 해줘야 돼. 공평하게 다
안 해주면 큰일 나요. 그래갖고 돌리는데 이제 예, 처음에는 작은 애들은 이제 쉽죠. 이렇게. 근데 점점 이제 큰 애들, 야, 너 양심적으로 너는 내가 이렇게 못 앉지. 겨드랑이 껴서 앉자. 이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애들이 그런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재미있고 자기가 하는 것이 너무 유익하고 그런 자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배우면 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어디고 책임이다. 책임은 뭐예요? 열심이다. 또 하나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사실 애들한테는 뭐 이렇게까지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 자주 세상에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마음이 겸허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경탄하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난 아직도 부족해. 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지적 그 요구가 있어야지 느껴요. 지적 요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알아야 부족한 걸 알아요. 모르면 부족한 것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설 알면 다 아는 것 같아. 예. 근데 진짜 점점 그래서 뭐 옛날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인다고. 그러니까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세상에는 고수가 많고. 와, 세상에는 내가 따라갈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욕구가 있는 거.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 나는 연약하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린애들 습관이 돼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의 순종을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그 순종 잘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에서 제가 이제 한때 가회를 이제 좀 해갖고 돈을 좀 벌었죠. 그 돈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서울의 강남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그 이제 의사 집안 많이 했는데 엄마가 분당의 소아과 원장님이세요. 빌딩 전체가 소아과. 그래서 내가 이제 가회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게스트는 지하 7층에다 주차를 하래요. 뱅뱅뱅 돌아서 7층까지 들어가요. 그 저는 이제 항상 봉고차, 고급차는 안 타고 봉고차 사람 많이 태울 것 같고 애들 놀러도 다니고 이러고 싶어서 항상 봉고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의사 원장 선생님이잖아요. 엄마가 정장 입고 와서 온 거예요. 저를 배웅하러 오신 거예요. 지하 7층까지. 그리고 아들이 옆에, 걔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걔가 어디지? 강남에 유명한 까먹 교복 입고 온 거예요. 웬 부담? 완전 왕부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 사진으로 저를 봤나 봐요. 소개를 받았으니까. 저 김동희 선생님이십니까? 그랬는데 애가 딱 와. 인사를 탁 그 주차장에서 내가 저도 아주 마찰을 했는데 어머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어머니한테 왜 어머니 그런 거 너무 부담돼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한 마디 명언을 얘기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돈 주고 산 가외 선생이라고 여기면 애도 그렇게 여긴다. 우리 아이가 뭔가 배워야 될 거라면 학교 선생님 이상으로 나는 선생님을 대우. 그래야 우리 아이가 보고 저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고 저 선생님 하는 말을 내가 다 순종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가외 선생이 불과한 게 아니라 엄마가 무게감을 가지고 선생님을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제 몰래 뭘 했냐면 이분이 뭐죠? 그 몰래 카메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회 끝났는데 선생님 저 식사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뭐 부잣집이니까 그 이제 또 남편 아버지가 동국제강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뭐지 아주 맛있는 집에 딱 갔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오신 거기에 그래서 내가 엄마 여기 왜 내렸더니 글쎄 나도 그 선생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그래갖고 차를 보내서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생신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동생이 근처에 살았고 여동생까지 같이 왕부다. 그래갖고 이제 약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골다공증 알았다고 골다공증 약에다가 뭐에다가 뭐에다가 심지어는 어느 날인가 어떻게 우리 아내 생일도 알아갖고 딱 가려 그러는데 저 선생님 요거 사모님 갖다 드렸다. 왜요? 지갑을 준 거예요. 지갑에다가 그냥 주면 사니까 지갑에다가 조금 넣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야 100만 원? 이거 아니라고.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얘한테 열심히 하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 다 선물 받은 건데 저는 의사 하다 보니까 많이 선물 들어온다고.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내가 그걸 두고 명절에 그 지갑을 들고 갔어요.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이제 알잖아요. 아가씨들은. 오빠, 저 지갑 뭐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거 명품이야. 저 하나에 한 8, 90만 원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야 그럼 너가 사라. 그래서 선물로 뺏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어떤 선생님이든 얘가 뭔가 배워야 된다면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선생님의 정서, 인품, 성격, 애가 다 닮아가도록 먼저 엄마가 하는. 그러니까 걔가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를 갔는데 걔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얘가 저한테 배울 때 내가 한마디 하면 진짜 숙제 못한 막 엉엉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숙제 못했어요. 뭐 막 엉엉 우는 거였어요. 내가. 야,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울어. 괜찮아요? 근데 버릇되면 안 되고 이건 뭐 한 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출발해. 너 선생님한테는 그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뭐 구몬 선생님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부모가 먼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똑같이 가볍게 여기요.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그 아이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 어떤 그릇인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아내, 제가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데 제가 이제 학교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큰애 선생님이 약간 좀 학교에서 문제도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교사 선생님 만나고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거기 이제 아픔을 느끼고 온 거죠. 이 아이가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어갖고 학교 이제 왔는데 아이 새끼 내가 진짜 한번 만나야 되나 나도 모르겠네.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은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한참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랬더니 여보 왜 그래도 애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애가 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선생님 무시하지 않겠냐. 그럼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얘한테 안 들린다고. 그럼 누구 손해냐. 애한테 손해냐. 아, 또 이성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겸양과 겸손이라는 건 이거는요, 이렇게 나 겸손해줘 이게 안 돼요. 어디서부터? 예, 걔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돼요. 그게 거기가 뿌리예요. 그게 어디에? 가정이에요, 가정. 특히 아버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시하는 게 있잖아요. 절대 과시할 때 선생님이나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분을 절대 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존중해. 아버지가 따로 가서 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이제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자세는 뭐냐? 겸손인데, 그거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내가 뭐야? 아, 내가 늘 인생은 배워야 되는 거. 부족하거나. 그런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 마지막 하나. 도덕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마음이다. 도덕성을 갖게 되면서 거대한 태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강한 성을 가지게 된다. 세상은 언제나 배운 사람을 끌어내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고귀한 도덕성이 없다면 곧 태풍이 그를 둘러쌀 것이고 오리지 버티지 못하고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 도덕이라는 대지의 뿌리이지 않으면 그 경관, 저 반석이에요. 쓸모가 없다. 도덕적인 삶과 지식을 만날 때 가장 빛나는 지성인의 삶을 살게 된다. 자,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도덕성. 지성인의 도덕성.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다 용서가 돼. 공부를 잘하면 걔는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너무 기능화되어 있고 너무 이기적인 아이들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자, 여러분, 지식이 기능으로 가면 결국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근데 지식이 도가 되지 않고 이게 도덕과 윤리와 이게 연결되면 이 사람 뭐가 되는 거, 진짜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도덕 지성인.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지속적으로 뭔가 배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끌어내려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 저는 박사 과정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배울 게 없어요. 굉장히 교만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박사 과정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고,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목회자들 박사학위 받은 분이 많아요. 훌륭하시죠. 근데 그 지식이 자기를 자랑하는 데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더러워져요. 근데 지식은 사람을 품는 데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봤죠? 프랑스어인가? 못 쓰겠어요. 그냥 한글로 쓰는 거예요. 자, 뭐냐면 가진 사람의 도덕적 책임, 이거예요. 가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돈 갖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어때? 그 사람 더럽잖아. 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는데 그 배운 걸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 과시로 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것을 드러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칼이지.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무식한 말을 막 해, 일명. 그러면 이거 무식한 놈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식은, 자, 무지한 사람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을 품어 이 사람이 뭐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문화가 있죠. 이스라엘 법에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들어보셨어요? 기업 모를자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들어보지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얘기가 일상 삶의 얘기예요. 거기 기업 모를자가 있어요. 기업 모를자 뭐냐면 친족을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머니가 우리 제 만약에 여동생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근데 난 똥도 잘 살아요. 그럼 제가 욕 먹고 다니는 거예요. 저 봐, 어? 오빠란 놈은 저렇게 똥도 잘 살고 동생 저렇게 가난한 그건 뭐야? 책임지는 거.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어떻게 책임지냐? 그냥 돈을 줘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이게 이제 물질적인 것만 있지 않고 지식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무지하고 어떤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환경적으로 배우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노력해서 그런 게,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랬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이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게 공유가 나눈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수혜자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 공동체나 그 지역에서 뭔가 필요하다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같이 그렇게 와서 그러면 이제 지식이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이 그 눈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을 가진 자의 도덕성이에요. 근데 이게 수혜자로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가 아니고 이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의 그 기능이고 책임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도덕과 윤리감 그게 뭐예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 시대와 사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요즘 목회자는 굉장히 고학력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 10년, 뭐 15년 공부해야 돼요. 정통, 그럼 지식, 지성인이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그 시대와 그 공동체를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책임져서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여기서 강의 듣고 있는 우리 미영자매도 마찬가지죠. 함께 공부하려고 함께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고 뭐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영자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식당 하시잖아요. 요거 그릇이 너무 무거웠대요. 그리고 이제 우울감도 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그걸 이겨내려 공부를 시작하고 열심히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 가볍대 그러시.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지식을 함께 나누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지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가지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물론 앞으로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아직 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몸으로 그렇게 애들 자꾸 실천해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뭐요? 이것을 도덕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것을 행복하게 열심히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가지면 우리 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요? 가정, 가정. 가정 안에서 그 일들을 만들고, 그 일들을 완성하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3페이지 지나서 다음 시간은 뭡니까? 자, 루스의 사상에 대해 두 번째 시간. 자, 부모님들 위한 교육 사상입니다. 루소의 아동과 우리 지난번에 이제 루소에게 간략하게 봤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 물이 맛있네, 그죠? 아, 물. 색깔이. 반대로.
자, 루소의 아동가. 루소의 아동가는 교육소설 에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럼 한번 에밀을 이제 다음 책에 한번 에밀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쉬운 거에 보면 돼요. 에밀이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이 에밀을 우리가 다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의 기초는 이걸로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 루소는 당시 기독교 가지고 있던 성악설과 달리 성선설의 기초에 아동을 보았다.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 뭔지 아시죠? 네. 원래 본성적으로 악하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악하다? 아니다, 본성적으로 선하다. 성악설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성악설로 보고 있는데요. 강조를 성악설. 네. 성악설이다. 네. 성악설.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잖아요. 네. 애들이 살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제 배워가면서 그렇게 됐고 다시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다시 아이처럼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성악설 맞지 않나? 내가 태어나서 맞아. 아, 우리 엄마 피곤하니까 젖은 내가. 내가 아침 7시에 먹을게요, 어머니. 주무세요. 이러지 않죠. 예, 본능적이죠. 본성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본성적으로 선하다. 그런데 이제 루소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뭐 그런 유아기 때보다는 세상에 적응하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극단적 성악설, 성선설 뭐 이렇게 보는데. 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 마음대로 막 하다 형한테 한 대 맞았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귤이 있는데 나 혼자 다 먹었다 형한테 터졌어. 그리고 어떻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악이 나를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성악설 달리 성선설 기초에 아동을 보았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존재로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연적 인성을 자유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선하다가 보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을 자연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게 공급된 상태예요. 모든 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자연 상태 아니죠. 결핍이 느끼면 누구나 다 성악이 돼요. 악이 돼요. 그죠? 예. 또한 아동은 성인의 기준을 맞춰 미완성적 어른으로 보는 기존의 아동을 비판했다. 아동의 시대 특별한 것은 그들의 고유의 활동이 있으므로 아동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그래서 자연주의예요. 루소 에밀의 첫머리에 조물주의 손에 떠날 때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을 넘으면 모든 것이 악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선설은 뭐냐면 원래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는데 쥐네가 치즈 먹고 살아서 악하게 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하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 손을 딱 떠나니까 치즈 먹고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해진 거다. 이게 이제 이분의 얘기예요. 자. 이는 인간이 성선설에 입각한 선한 존재 태어났지만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 제도나 관습 등이 타락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제도와 문화와 구조가 인생을 악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상일 때 그 시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상은 그 시대를 엄청나게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자, 루소가 살던 시대 이제 19세기 뭐랄까요? 그 욕망의 각축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루소의 교육 목적은 사회적 제약을 루소도 이제 사회의 계약설이 있으니까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제약으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자연의 본성인 자애심에 심히 사회에 의해 인위적인 악인 이기심으로 타락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애심이 그죠? 원래 있는 뭐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뭐로 바뀐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자의심은 사회제도 간섭에 의해 경쟁심, 허영심, 선망, 지배 등으로 나타난 이기심으로 발달된다. 자연주의 이기심 상태를 벗어나 인간의 본연의 선함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아동 본성에서 나오는 흥미와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가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선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대단히 소극적인 교육이에요. 소극적. 그래서 최대한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예. 우리 왜
시장 경제에도 그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간섭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내비두면 뭐가 돼요? 약육강식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자연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살아. 예. 완전히 뭐, 약육강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루소의 에밀에서 소극적 교육을 주장했다. 여기서 적극적 교육이란 아동에게 성인의 의무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반면에 소극적 교육이란 직접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지식의 수단이 모든 기관을 완전하고 적절한 감각 훈련에 의해 준비된 교육이다. 이를 위해 12세가 되기 전까지 건강한 신체를 단련시키고 악동으로부터 오류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주장했다. 즉 어린 시절 독서의 독선 재앙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언급할 정도로 12세 이전에 지식적 교육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루소는 12세 이전에 읽어도 좋은 책은 오직 생존 기술을 가르쳐주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밖에 없다. 왜냐? 그 당시에 좋은 책이 없었나 봐요. 예, 그죠? 양서가 없었나 봐요. 다니엘 디포 로빈슨 크루소 읽어보셨어요?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 떨어졌죠. 그래서 무인도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먹을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는 거죠. 키울 거,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무인도에서 장기적 생활을 할,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이성적이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그냥 모험담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청교도주의자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본주의가 잉태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했는데요. 세 번째 강의 시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 정신 생각나세요? 네. 네. 원래 학생들은 생각이 안 나면 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자, 형선들. 요거 이제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 그랬죠. 네. 자본주의 정신이 있고 우리 현재 사회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했죠.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는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심, 욕망이 발로예요. 그죠? 자본주의 정신은 뭐예요? 그 자본이 뭐예요? 자본이 나눔, 그죠? 공유. 그게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 정신이 왔다. 이 자본주의 정신을 누가? 청교도주의자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주의자들이 열심히 살더라. 근데 그들은 누구 앞에서 일을 하냐? 신 앞에서 일을 하더라.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일해요? 주인 앞에서 일해. 그래서 뭐예요? 주인 안 볼 땐 안 해. 근데 청교도주의자들은 언제든지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동양에도 자본주의 정신이 있었죠. 유교 자본주의 얘기했었죠? 예. 자, 이제 좀 기억이 납니까? 네, 이렇게 그 구분. 그래서 다니엘 디포의 이 로빈슨 크루소는 그런 바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냐? 무조건 생존. 생존 기술의 전제는 뭘까요? 왜 루소가 생존 기술을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가 어떤 사회니까? 바로 뭐예요? 생존해야 돼. 자기가 생존.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사회계약서예요. 사회. 여러분, 사회계약서를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사회계약서는 뭐예요? 사회공동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국가와. 그래서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너에게 힘을 줄게. 근데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너를 파면한다. 탄핵한다. 이게 사회계약서의 근간이에요. 자, 교육의 유형. 루소는 인간 발달에 영향 끼치는 교육은 인간에 의한 교육, 사물에 의한 교육, 자연에 의한 교육 세 가지. 사람, 사물, 자연. 자, 인간에 의한 교육은 자연적 특성과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인위적인 노력과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사물에 의한 교육은 인간에게 자극을 주는 모든 주변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간이 조절 가능하다. 뭐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죠?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사물, 차를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거, 그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의 교육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과 능력을 자연적 발달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의미한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대만인가요? 어디서 이제 기후가 막 변화되잖아요. 영상 5도에 많이 얼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영상 5도에 얼어 죽어요? 아니요. 거기는, 거기 대만인 거기는 원래 따뜻한 데인가 봐요. 거기는 집 구조가 온돌이라는 게 없어요. 보일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5도 오니까 어떻게 해요? 추워요, 안 추워요? 그 사람들은. 추워요. 춥죠.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 사람들은 갑자기 기후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계절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옷, 네, 우리의 신발, 그죠?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문화, 다 뭐예요? 음식, 다 자연과 연결돼 있어요. 천자문 강의하다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천자문에 뭐가 나오냐면 음식을 어떻게 저장하는가가 나와요. 천자문에 그 나와요 그게. 예.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도 나와요. 거기서 이제 좋은 음식이 생강. 생강 우리 몸에 열을 낸대요. 왜 그랬을까요? 추우니까. 왜 열을 내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온이 잘 안 되면 지금 막 열 내려고 막 생강 안 먹잖아요. 지금 뭐 온풍기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그 문화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동아시아 3국 일본, 한국, 중국 젓가락이 다 틀려요. 길이가. 그죠? 어디가 제일 길어요? 중국. 어디가 제일 짧아요? 일본. 일본. 이렇게 잘 아시죠? 그 중간이 어디예요? 한국. 한국. 우리 한 중간에 있네, 그죠?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젓가락에서 문화가 나와요. 왜 길까요? 중국 왜 길까요? 식탁이 커서. 그죠. 한꺼번에 같이 먹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길게 잡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중간 정도일까요? 같이 먹기도 앞에서 먹고 가서. 우리도 지금 길잖아. 야, 가져와, 일로. 그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식탁에 좋게 얘기하면 질서고 나쁘게 얘기하면 계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르세요 여러분? 왜 모르 죠? 아, 옛날에 모르나 여러분? 저 장남의 장손이어서 할아버지, 아빠, 나, 삼촌 이렇게 거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엄마 그룹, 네? 할머니 그룹, 뭐 엄마 그룹. 저기 저 끝에. 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저희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부님이 또 그런 문화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상, 이쪽 여자상, 여긴 애들. 근데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왜냐면 나도 어른하다 보니까 아버님의 이제 거기 이제 남편, 뭐 아주버님, 사위 이렇게 남자상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는 여자상의 어머니, 뭐 저, 뭐 시누이 막 이렇게 그리고 애들은 또 애들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가족이라 그런 거. 너무 좋다. 예, 좋아요. 그래도 뭐, 예, 근데 뭐 그걸 지금 그걸 계급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효율이라 생각하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이제 저희도 대가족이었으니까 딱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나 이렇게 맨날 삼촌한테 와서 제가 외손잡이였거든. 예. 이제 그런 계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왜 제일 작을 거야? 혼자 먹고. 일본은 개처럼 먹죠. 이렇게 해서 먹어. 그리고 국수나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리고 반찬을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게 문화예요. 동아시아 상국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음식에. 네. 자, 여러분, 밥은, 이 음식의 제국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밥은, 밥을 해 먹잖아요. 이 밥은 언제부터 해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밥 짓는 거 고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밥솥이 다 하죠. 옛날에 그냥 뭐 냄비에다가 하고 소재에다 하고 이거 고대 기술이죠. 그래서 뭐 위에는 3층 밥 만들고 위에는 알고 그죠? 이게 철기 문화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밥이라고 하는 게. 가마솥이 생기는. 그렇죠. 그 전에는 뭘 그러면 뭘로 먹었을까요? 그 전에는 쌀로 먹긴 먹었겠죠. 그럼 어떤 게 주식이었을까요? 그 전에. 감자? 아니 쌀로 먹는 것 중에. 죽 끓여요? 죽 끓이기 더 어렵네. 볶아 먹어요? 볶아 먹어요? 아니 안 돼 아니라니까? 생식. 아 생식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떡국이 그거예요. 아 떡국이 자 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게 쌀을 쪄요. 물 넣고 쪄요. 그러면 이게 쌀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곰팡이도 잘 안 쓰게 건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때가 되면 그걸 부러뜨려서 물에다가 넣어서 풀어서 불려서 먹는 게 그게 떡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국에는 뭐예요? 그게 새알이라 해서 이렇게 알맹이처럼 이렇게 해서 먹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뭐 길게 해서 국수로 먹고 그래서 삼국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이제 떡국에서 나옵니다. 떡국.
사실.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이런 그 안에 문화라고 하는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이제 자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발과 일본의 신발 틀리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틀리죠. 네, 여러분 중국 사람 목소리 어때요? 소리 커요. 목소리가 엄청 커요. 왜 그럴까? 그 지역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가깝잖아요. 우리는 뭐 김시희 씨 가깝잖아요, 그죠? 뭐 작은 이렇게 그리고 담도 작고 뭐 삽살문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요? 엄청 먼단 말이죠. 그래서 뭐 크게 부르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지역과 환경 문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연 속에서 가장 많이 배워요. 자연이 바로 뭐 계절이 우리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기후 위기 왔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면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육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자, 1단계 출생에서 5세까지 본능적 만족을 요구하는 시기다. 그죠? 이 시기에는 1번 밑에 아동이 가진 자연의 힘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아동의 신체에 발달시키는 자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아동의 신체를 필요할 때만 도와준다. 아동 그래서 이때는 우리 잘해요. 걸어봐, 걸어봐. 뛰어봐. 이러면서 잘해주죠. 2단계. 이 시기에는 언어 습득. 다양한 경험. 그래서 2단계까지, 이제 자연 속에서 계속 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3단계. 자, 여기 3단계 10페이지 아래쪽. 12, 15세의 소년기로 적극적 교육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때 열심히 교육시켜야 되는데요. 지성은 체력 극격이 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다. 이성훈련 지적 발달을 이루는 시기를 단편적 지식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뭐래요? 아동을 농부처럼 일하고 철학자처럼 사회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몸을 안 쓰죠. 거의 몸을 안 쓰잖아요. 어때요? 언제만 몸을 써요? 놀 때만 몸을 쓰죠. 게임할 때도 손가락만 움직이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이 루소 중에, 루소의 교육 철학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작지만 노동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봐요. 마늘 까기. 맵나, 마늘? 꽂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해봐, 요거 요까지 해봐, 얼마 줄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아이들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머리로만 막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안 움직이는 거죠. 몸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느껴야 돼. 뭘 이제 우리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우리 큰 저 아들놈 둘한테 재활용 쓰레기 버려. 그래서 정리해서 버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성취하게 하는. 그래서 농부처럼 일하고 철학자처럼 사유하는 인간.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자꾸만 인간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유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 신성하다, 노동이 신성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인간은 땀 흘려 원래 먹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땀 흘려 먹는 기계예요? 아니에요. 땀 흘려야 먹어야 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부추농사 짓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부추농사 이렇게 하면은 보람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람된 거 있으시죠? 돈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그죠? 보람된 게 있죠? 네. 그게 뭐냐면, 근데. 돈 안 들어오면 자세가 없어요. 네. 보람된데, 그게 뭐요? 자기 가치를 부여하는 거. 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었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생이 자기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어쩌면 노동이래, 노동. 땀을 흘려야 돼요, 땀. 자, 여성은 뭐예요? 해산.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저는 잘 모르죠. 얼마나 아픈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아이를 보면 어때? 그 통증이 다 사라져. 아니, 사라진 않죠. 전혀. 전혀. 하지만. 그냥 예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내가 어디 뭐 썰을 들어갔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뭐랄까요 어떤 보람 또는 뭐 사랑 네. 예, 그런 것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오실까요 혹시 아니 나올 수 있다면 더 나올 수 있다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그 경험에서 얻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출산했을 때 내 자기 같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그런 걸 느끼는. 근데 남자는 어디서 나오냐? 노동.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로 하냐면 이제 돈 벌어오는 게 능력이 됐죠. 근데 이 정도는 보라. 이게 가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꾸만 땀을 흘리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이렇게 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휴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